그 스트레스를 갇혔던 마음의 그 스트레스를 모두 이런 공간에서 풀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락은 생각이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자유롭다고 하나? 그것 때문에 좋아요. 안에 메시지를 조금 담고 있으니까 그런 게 이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락 공연이 앞으로 많이 점점 많아져가지고 많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큼 더 열광정신인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위적인 기계음, 예쁘게 포장된 멜로디에 지쳐있던 젊은이들. 거친 목소리와 생생한 사운드, 분출하는 열기 속에서 젊은이들은 록만이 지니는 새로운 마력에 인해 빠져들게 됩니다. 사랑이나 뭐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게 자기가 하고 싶은 목소리를 그냥 직설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락에는 힘이겠죠. 힘이 먼저 떠오르고 자유. 강한 음악인 만큼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어요. 네, 폭발하는 락의 힘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우리 음악에서는 이 댄스 음악 때문에 락이 좀 이렇게 밀려나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이 땅에 락이 들어온 지 40여 년. 부록이라는 이 세월을 지내는 동안 락은 참 많이 변화가 됐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의 락 음악, 그 속으로 한번 떠나보시죠. 전 세계가 비틀즈의 록에 열병을 앓던 60년대. 우리나라는 트로트와 포크 음악의 땅이었습니다. 주한 미군 부대를 통해 처음으로 록을 선보인 신중현. 그는 75년 신중현과 엽전들이라는 이름으로 미인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우리 굿거리 장단을 록과 결합한 이 새로운 리듬은 공전에 히트를 치게 됩니다.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신기한 눈으로 봤죠. 어쨌든 처음 듣는 음악이었고 처음 보는 모습이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어떤 그 자리매김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뭐 어디서 해야 되는 건지. 공공질서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구호를 선포했습니다. 유신의 70년대 군사정권은 온순하지 않은 음악 록에 철퇴를 가합니다. 그 음악을 듣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락 음악이 있구나. 저는 사실 그 활주로라는 팀을 하면서 뭔가 좀 한국적인 락 음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얘기할 수도 있지만 시대 속으로 한국적 록은 자취를 감추지만 77년 대학가요제가 제정되면서 록 음악은 대학 내에서 새롭게 발전하게 됩니다. 직업 가수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다 자유로울 수 있었던 캠퍼스 밴드들. 이 시대의 산울림의 출현은 억눌린 젊은이들의 상황과 감정을 대변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그 가요가 성인의 음악, 어른들의 음악이었다고 하면은 이제 젊은이들의 젊은이들의 그 음악인 뭐 락이나 포기 태동하고 있었다 그럴까?
캠퍼스 밴드의 낭만성의 한계를 느끼던 80년대 중반, 록은 새로운 전기를 맞습니다. 혼자 그렇게 그 길에 남았나 봐. 85년, TV가 아닌 라이브 무대를 통해 활동을 시작한 들국화에 출연. 이들은 언더그라운드라는 단어를 탄생시키며 인간과 세상에 대한 분명한 자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울며 웃던 모든 꿈 그것만이 이 세상. 우리 가요계의 가장 파워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TV의 영향력으로부터 동떨어져서 자기 음악을 구사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최초로 음악인들이 자기 자유를 갖고 자기 스타일대로 음악을 해보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고, 그게 락의 중요한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감히 언더그라운드라는 말을 동격화하는 거죠. 들국화의 영향으로 라이브 클럽 내에서는 신하위, 백두산, 부활 등의 많은 록 밴드들이 출연해 그 이전까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던 강한 사운드를 선보입니다. 90년대 가요계,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 등 가요계의 흐름을 댄스 음악으로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러나 90년대 록의 부활은 다시 서태지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록 장르의 3집 발해를 꿈꾸며는 10대들에게 록 음악의 리듬과 정신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서태지, 넥스트, 강산의 김종서 등으로 이어지는 90년대 초 록은 사회 비판을 넘어서 현대인의 내면 세계, 도시인의 허탈 등 강한 메시지를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20대들에게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근데 왜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해? 라는 부분들. 그러면 우리가 사랑이라는 게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사랑 노래만큼 또 아름다운 노래도 드물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령 60평생, 70평생을 사랑만 하고 사는 것은 아닌데, 사랑 이야기만으로 100%가 차버린다면 그건 이상하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표현한 거지. 95년, 록의 새로운 흐름이 나타납니다. 비비밴드. 그 이름처럼 저항정신이라는 록의 무게를 벗고 가볍고 일상적인 주제를 설명하고 나섰습니다. 이후 록계에는 다양하고 자유로운 형태의 록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언더그라운드에서도 록밴드들이 더욱 독립적인 인디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형태는, 스타일은 끊임없이 달라져요. 어떤 때는 힙합적 요소가 강한 락이 있고, 또는 뭐 칸츄리적인 요소가 강한 락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스타일에서의 끊임없는 어떤 변화와 진전, 또는 뭐 사이클,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끊임없이 어떤 주류 음악에 있어서 신선함과 대항적인 요소를 공급하고 또 자극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 음악계에 나름대로 지분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1999년, 이제 한국의 록은 젊은이들의 의식을 대변하는 대표적 음악 장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록의 부활, 그것만이 편식증에 걸린 우리 가요계에 새로움을 줄 것입니다.
정말 옛날 생각 많이 나시죠? 비틀즈, 엘비스 프레슬리, 신중현, 산울림, 들국화. 그들은요, 정말 그 당시에 우리의 우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시대의 흐름과 함께 연 락음악. 한때는 시대를 풍미하기도 했고 어떤 때는 정말 뒷전으로 밀려나기도 했는데요. 그런 와중에 우리는 이 락음악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